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했다고 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지사는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의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을 두고도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고 재차 강조하며 본인의 발언을 비판하는 인사들에게 역사 지식 부재를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 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이 지사는 미군이 패전국 일본에 일부러 취급한 건 역사적 사실이라며 국회와 마타도어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인식이 충격적, 미숙한 좌파 운동권 논리란 비판이 쏟아지고 정세균 전 총리도 불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친일 세력이 건국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은 없이 미 군정기 점령만 강조한 데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 주장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일 관계를 수습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라며 국민이 이 지사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애국가를 올리고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이 지사 주장대로 개별 선수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는 있지만 태극기 대신 오륜기를, 애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를 써야 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